저거 꼭 저게 있어야 할까요? 냅둬. 원장님 기분 내고 싶다 잤네. 원장님 너무 추워요. 레이저가 워낙 고온이라 찬바람이 필수거든요. 추시면 저기 이불 더 덮으세요. 레이저를 겨우 사고 나니까 환풍기를 설치할 돈이 없네요. 아, 그래도 레이저 덕분에 손님도 늘고 병원에 활기가 도네요. 아휴, 저... 다 끝나갑니다. 조금만 더 참으세요. 네. 엄마. 방금 들으셨죠? 뭘요? 아니, 누가 지금... 엄마라고 해서 소아과 진료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저 환청이 들렸나 봐요. 자, 다시 갑니다. 저 혹시 아까 소아 환자 접수했어요? 아니요. 소아 환자요? 마지막으로 접수한 거 2주 전인데요. 왜 그러세요? 이상하네. 분명히 들었는데. 뭘요? 엄마. 왜 잘못했어요? 못 들으셨어요? 이 목소리? 무슨 목소리요? 아이 누가 엄마. 아니 전혀. 저 무슨 소리 들렸어요? 안 들렸는데? 안 들렸어요. 어제부터 레이저만 키면 자꾸 목소리가 들려요. 그것도 아주 소름 돋는 목소리로. 엄마, 엄마 이러고 찾는 거 있죠? 혹시 귀신 같은 건 아니겠죠? 오빠, 오빠. 오늘 상태가 왜 이래? 아무것도 아니야. 아무것도 아니긴. 얼굴이 나보다 더 창백한데. 비결이 뭐야? 나도 좀 하얘지자.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자꾸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. 아니 그럼 비누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비인후과겠지. 아니 그런 질환이 아니야. 기계에서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소름 돋는지 알아? 헐 대박. 이거 100% 귀신인데? 그래? 지영이 엄마가 그러는데 엄지보살이라고 아주 용한 무당이 있대. 거기 가서 물어봐. 엄지보살? 아 됐어! 아 의사가 체면했지! 무슨 의사가 무당을 찾아가! 직업은 의사... 의사지! 알어. 자네 이마에 딱 써있구만. 아 역시! 의사 양반들이요? 아, 뻔하죠. 머리 까지고 배 나오고 그런 반은 의사입니다. 변호사 양반들이요? 아, 뻔하죠. 머리 까지고 배 나오고 그런 반은 그... 아니, 근데 제가 요즘 이상한 목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? 최근에 뭐 새로 들인 물건 있어? 아, 그걸 어떻게... 한국인 성인 평균 일주일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을 구매합니다. 데이터에 의한 점수인 거죠. 아, 예, 맞아요. 사람이든 물건이든 신중하게 드려야 하는 법이야. 제 소원 붙은 거지 뭐. 몸은 전염성 피부 질환인데. 얘기 양반아. 아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떡하긴 어떡해. 당장 갖다 버려야지. 아, 안 돼요.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. 아, 무슨 다른 방법 없을까요? 부적 하나 써줄게. 양기가 가장 센 정오에 창문 활짝 열어놓고 그 물건 밑에 잘 붙여봐. 아 선생님,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. 아이고 사람 참. 자, 한 장에 50, 두 장에 80. 50이요? 응.
조금 더 싼 건 없을까요? 이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깎을 거 깎아야지. 자네 생명이 달린 일인데 싼 게 어딨어? 저기 사람 하나 살린다 셈 치고 좀 어떻게 안 될까요? 사람은 자네가 살려야지. 아 제가 이번 달 진짜 알거지라서 그래요. 자네 같은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 있지. 5만 원. 5만 원? 응. 아, 좋아요. 이건 뭐예요? 뭐긴 뭐야. 자네 부적. 며칠 전에 중고마켓에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샀습니다. 검정 토너가 얼마 안 남았다고 5,000원을 빼주더라고요. 지윤아, 여기다. 엄지보살. 아, 나 교회 다니는데. 양식만 먹으면 쓰나. 가끔 한식도 먹어줘야지. 빨리 가자. 아. 안녕하세요. 어쩐 일인고? 저희 궁합 좀 보려고요. 커플 궁합 기본은 10. 상세히 보려면 15. 다시 들으시려면 우물청. 아, 저 제일 좀 싼 걸로. 20! 예, 다 봐주세요. 다. 자, 생년월일 말씀하세요, 고객님. 그쪽 총각부터. 자, 여기까지. 대박. 진짜 감사해요. 봐, 우리 궁합 좋을 거라고 했잖아. 이런 건 그 꽃별 천지만 해봐도 되는데. 여기, 복제요. 감사합니다. 찾아! 잠깐만. 네 남친 운세가 보통이 아니야. 왜요? 도화살이 제대로 꼈네, 꼈어. 너도 알지? 간수 잘해. 주변에서 서로 채가려고 난리도 아니야.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부살이 뭐래? 어? 걔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성에게 끌려가는 팔자야.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. 지윤이 너 곧 정규직 된대. 좀 밖에서 좀 하지 마. 누가 봐. 과 좀 보면 어때? 아. 이젠 엄마도 모자라 아들까지 찾잖아요. 괜히 싸구려 부적 붙여서 귀신이 노한 것 같아. 아들. 딱 이 목소리인데. 엄마. 이쪽도 전기 나간 것 같은데요? 아, 또 차단기 내려갔나 보다. 거기 뒤에 두꺼비 집 있으니까 그것 좀 올려봐. 됐다. 잘했어 우리 아들. 왜 자꾸 내려가니? 잘했어. 아들. 엄마? 저 사람 설마? 내 불찰이다. 이 작은 병원에서 사내 커플을 눈치채지 못하다니. 내 불찰이다. 밥 먹듯이 사주를 보고 다녔는데 지윤이의 도화살을 눈치채지 못하다니. 누가 먼저 꼬신 거지? 지윤 씨가 먼저? 아님 미영 쌤 쪽이 리드? 하긴 지윤 씨 곱상하게 생긴 게 연상한테 먹히는 타입이지. 누가 벌써 꼬시고 있는 거 아니야? 지윤이가 병원 사모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.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이제부터 밀착 기회 들어간다.